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유용화의 뉴스 코멘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말이죠. 윤석열 취임 100일이라고 합니다. 100일. 여러분 100일인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희들 채팅방에 윤석열 100일을 맞아서 여러분의 생각을 가감없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겁니다. 스스로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네. 국민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 국민의 평가를 우리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제가 좀 힌트를 좀 드리면요. 저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섬기지 않는 위정자는 응징당했다. 이렇게 저는 100일 제목을 오늘 잡았습니다. 뉴스 커멘터리의 제목을. 오늘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멘트 뉴스 저희가 제가 한 서너 가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코멘트 뉴스 서너 가지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인기 코너죠. 박상병 박사의 클라스가 있는 뉴스 클라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취임 100일 맞는 윤석열. 그다음에 검찰이 드디어 사정 칼날을 뽑기 시작했는데요. 뭐 예상했던 겁니다만. 박지원 서욱 자택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뭐 건직은 별로 없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반도체 업계의 최악의 하강 국면 일어났다. 이 문제를 박상면 박사 해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문의 부동산 내비게이션.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 이 강남권 아파트가 침수에 들어갔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 봐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주민들이 입단속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이재문 소장께서 취재를 해오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죠. 그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이재문의 부동산 내비게이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부에 가서는 이번에 특별 출연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시는 분인데요. 초심 백은정 대표께서 이 유용하의 뉴스 커멘터리에 특별 출연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의 근황은 좀 어떠셨는지 건강은 하신지 또 요즘에 윤석열 퇴진운동에 앞장서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서울의 소리 상당히 힘들죠. 어떻게 극복해 나오고 계시는지 3부 순서에 초심 백은정 대표 모시고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멘트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이제 벌써 들어오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내일부터 시작을 해왔고요. 네. 굿모닝입니다. 뭐 하여튼 반갑습니다. 100일이 100년, 100년 같다고 예, 100일이 아니라 100년 아닙니까?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자 오늘 코멘트 뉴스 처음에는요. 어젠가 비대위원을 명단을 발표했죠. 무슨 뭐 혁신 비대위를 만든다. 역시나 혁신이 아니고요. 그냥 야합비대위? 예, 윤석열 윤핵관 비대위? 이렇게 이름 붙여도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권성동 원내대표 그 다시 재신임을 받았어요. 비대위원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원내대표 재신임을 받은 거죠. 그리고 전주의 부장판사 여러분 뭐 전주의 비례대표 의원이죠. 여러분 화면에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예, 판사 출신이라는데 이 사람 또 결정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주기환이라는 사람인데 이 자기 아들을 대통령실 6급에 채용해서 논란이 됐던 사람입니다. 광주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20년직이라고 그러죠. 참 전 대검 수사관이었습니다. 요즘에 검사들의 전성시대뿐만이 아니라 검찰 수사관들의 전성시대예요. 수사관들이 굉장히 많죠. 이 수사관들이 이제는 권력의 실력자들로 부각 부상돼서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비대위원회에 들어갔어요. 또 사무총장 누군지 아십니까? 그 이름하여 박덕흠. 탈당했었는데요. 2020년도에 자기 가족 국토위 상임위원회 위원이었죠. 가족 관련 기업의 피감 기관들에게 수천억 대 특혜를 숙지한 사람. 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 국토위 왜 국회의원 했나요? 뻔한 거 아닙니까? 왜 국회의원에서 국토위원회 그 노른자에 들어갔느냐? 피감 기관들에게 수천억 대 특혜를 숙지했다. 아 근데 자기는 뭐 특혜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했었죠. 이 사람이 작년 12월에 슬그머니 복당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비대위원회 사무총장으로 드디어 전면에 얼굴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진짜 비상대책위원회입니까? 국민의힘이 위기에 처했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그 정당의 비상대책위원이 이렇습니까? 그래서 그 밥에 그나물 비대위, 윤핵관 비대위라고 이름 저도 아무런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윤석열 취임 100일인데요. 물론 이제 박상면 박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만 저도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온갖 문제점만 드러낸 역대급 정권이다. 뭐 전 사실만 쭉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 대통령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는 의혹만 난무했죠. 그 중에서 가장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김건희라는 인물입니다.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뭐 김건희 부인, 뭐 영부인,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은데요. 이 용산청사와 한남동 관저, 코바나 콘테스의 후원업체들이 이거 연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의혹으로 지금 뭐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일이 있었나요? 대통령 부인이 자기 아는 사람 그 공사하는데, 대통령실 공사하는데 거기다가 하여튼 연결돼 있다, 연루돼 있다, 뭐 꽂은 건 아니겠죠. 하여튼 간에. 정부 공사인데요. 공개 입찰도 안 하고요. 하여튼 뭐. 그리고 대통령실 인사. 누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행정관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공개를 안 해요. 세상에. 예? 우리 세금으로 다 그 사람들 월급 주는데 공개 안 해요. 국민이 알고 싶다는데. 국회 운영위원회, 민주당 뭐 합니까? 공개하게 만들어야죠. 예? 각종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 월급 받고 오시면 뭐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합니까? 아니면은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일합니까? 각종 민원 또 해결해 주는 사람들 아니에요? 공개하세요. 좀 취임 100일 됐으면. 누가 들어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하여튼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역사는 위정자를 응징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여론조사를 개의치 않고, 민심은 천심이란 말. 이거는 과거에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우리 저 채팅방에 인내천이라는 분이 이제 닉네임으로 달고 오셨는데 인내천 뭡니까? 사람이 하늘이다. 동학사상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과연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요. 사과와 세신은커녕 반성과 성찰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뭐 대통령실 인사에서 홍보수석 하나 바꾸는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누굽니까? 최측근으로. 이것이 첫 번째 제가 잡은 코멘터리 뉴스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정의 칼날 정치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단체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원성동 원내대표라는 분. 시민단체가 민주당 정치 예비군이래요. 참나 정치 예비군 시민단체가요. 시민단체가 이 광범위하게 이 사실상 민주화 이후에 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권력을 견제하고 그러면서 시민의 자발성과 하나의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민주당의 정치 예비군이라고 일관합니다. 그 뭡니까? 정부 보조금 타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대요. 1716개를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그럽니다. 세상에 이런 조건이 있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재물 삼으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 뭐 하나 걸리면은 이 민주사회에서 시민단체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리고 민주노총, 너 잘 걸렸다. 그래, 민주노총. 종북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냄새 난다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권력의 핵심들을 생각하는 수준이 이 정도예요. 전형적인 권위주의 정권 시절 냄새가 물씬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감사에서 시민단체하고 결국 버리겠다는 건데 적으로 삼아서 전쟁하겠다는 것인데요. 지지율이 25%인 대통령이 이렇게 할 때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동영상인, 세 번째인데요. 이 준비된 동영상 우리 PD님 부탁합니다. 이 100만을 넘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커멘터리 뉴스 시간에 제가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동영상 준비됐으면 먼저 좀 틀어주십시오. 네. 이거는 지랄하고 자빠졌네라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소셜미디어상에 SNS상에 아주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댓글에다가 우리 아이가 너무 노래를 좋아해갖고 이걸 하루 종일 틀고 있다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이게 근데 여러분 지랄하고 자빠졌네가 욕이 아닙니다. 절대로 지랄이라는 말은요 이게 마구 법석을 떨면서 분별 없이 하는 행동을 그렇습니다. 속된 말이죠. 한마디로 자빠지다. 자빠지는 뭡니까? 옆으로나 뒤로 넘어지다. 그러니까 이것이 욕이 아니니까요. 너무 뭐 무서워하지 마세요. 거기 계신 분이요. 결국 이제 민심을 반영하는 거죠. 이걸 들으면서 국민들이 힐링을 하고 공감을 느낀다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에 왜 이런 노래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네? 이거 윤석열 정권은 시한 풍자 가요 아닙니까? 지금 이제 집회에서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춤을 추는 이제 그 탈 가면도 쓰고 있죠. 과거에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 때 그 봉산탈춤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봉산탈춤은 뭘 했냐? 양반들이 그 지배자 학정을 일삼던 가렴주구를 일삼던 관료와 양반들에 대한 성행위 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러한 어떤 희화하는 거죠. 그리고 민요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많이 나오죠. 또 여러분 벽서라고 또 괴서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당시에 피지배층들, 농민들이 양반과 가렴주구와 관리들의 학정에 못 이겨서 그걸 풍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지랄하고 자빠졌느라는 동영상 그런 것의 일종이 아니겠냐.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분명히 취임 100일에 윤핵관들, 높으신 분들 아셔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는 것은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그 포털사에 한번 쳐보세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번째, 민주당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민주당님 정신 좀 차리세요. 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어제 좀 봤는데 민주당의 연구원에서는 취임 100일 평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했던데요. 뭐 발제자도 있고 그다음에 토론자도 있었는데 거기에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인가요? 그분이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부원장인가 하여튼 그 부원장이라는 분이 아주 근엄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아주 다 무게도 있으시고 아주 그분이 말이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여론조사 발표 정리하면서 평가하면서 행정부와 장관들의 업무 추진 과정 미숙함을 문제 삼아야 된다. 미숙함을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미숙합니까 지금? 예? 법사위원회에서 한동훈 장관 미숙해서 잘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었나요? 네? 국회 본회의에서 미숙했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한테 그렇게 대들고 싸웠어요? 이 부원장 이름인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또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잘못 비판하면 역풍 맞는데요. 민주당 아직도 여당인 줄 착각하는 모양이에요. 정권 바뀌었어요. 네? 정권 바뀌었어요. 검찰 수사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당원 개정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소하면 다 집어넣으니까. 네? 또 민주당의 첫 번째 역할은 협치랍니다. 협치. 어떻게 이렇게 민심과 당심을 잘 모르십니까? 이것을 어제 해왔고 말이죠. 어제 댓글 보니까 난리 났던데. 정신 좀 제발 차리세요. 야당이에요, 야당. 그리고 지금 민주당 국민들이 무엇을 민주당에게 요구하고 원하는지. 네? 그래서 제가 얘 좀 잡아봤습니다. 민주연구원 진짜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잡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섬기지 않는 위정자는 응징당했다. 라는 제목으로 커뮤니티 뉴스 마치고요. 그 다음에 박상변 박사님이 취임 100일에 대해서 평가하시려고, 해설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